안녕하세요. 블링엔지입니다. 곧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다가와요. 아직 준비를 못하셨다면 흔한 카네이션 말고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꽃다발처럼 여러 송이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려도 좋아요.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펜이나 연필을 준비해서 꽃 줄기 부분에 끼워 넣어 선물해도 좋아요. 연필을 살살 돌려가며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꽃연필을 만들면 더 공부가 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글도 예쁘게 써보고 싶으시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드린다면 빨간 색연필에 꽂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채점하실 때마다 즐거우실 거예요. 핑크 카네이션도 예쁘고 주황빛 카네이션도 예쁘네요. 역시 빨간 카네이션도 예쁘답니다. 색종이 세 장으로 멋진 카네이션 선물해보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 카네이션 색상을 정해서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 앞 뒷면이 비슷한 색상의 색종이를 사용해주세요. 색종이를 영상과 같이 4등분 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가로로 한번 접었다 펴고 세로도 한번 접었다 펴주세요. 대각선으로도 접어 보조선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 대각선도 접었다 펴주세요. 영상과 같이 접힌 선대로 접어주세요. 벌어진 쪽을 위로 놓고 중앙선에 맞춰 양옆을 접어주세요. 뒷면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윗부분을 가위로 동그랗게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중앙에만 잘라줄 경우 완성된 꽃은 이런 모습이에요. 양옆도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꽃잎 뒷부분과 중앙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혹시 집에 펭귄 가위가 있다면 편하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옆부분도 잘라내 주었어요. 이렇게 4장 준비해주고 아랫부분 끝을 영상과 같이 가운데 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1번 꽃잎 한쪽 면에 풀을 바르고 2번 꽃잎을 앞에 붙여주세요. 오른쪽 종이를 왼쪽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오른쪽 부분에 풀을 바르고 3번 꽃잎을 반쪽만 붙여주세요. 다시 왼쪽 종이 한 장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뒷면으로 돌려서 이번엔 왼쪽 종이를 오른쪽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중앙 왼쪽 부분에만 풀을 바르고 세 번째 꽃잎 한 장을 넘겨 붙여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줬던 종이를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처음 정면 상태에서 2번 정면 꽃 왼쪽을 오른쪽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왼쪽에 풀을 바르고 4번 꽃잎을 영상과 같이 반쪽만 붙여주세요. 중앙 꽃잎을 다시 왼쪽으로 넘겨 정면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뒷면으로 돌려서 중앙 꽃잎 오른쪽 한 장을 왼쪽으로 넘기고 풀을 바른 후 오른쪽 꽃잎 한 장을 넘겨 붙여주세요. 다시 중앙 꽃잎 한 장 넘겨 정면으로 와주세요. 납작한 꽃을 펼쳐봐주세요. 영상과 같이 꽃잎을 접힌 선에 맞춰 펼쳐주면 돼요. 이렇게만 하고 꽃받침에 고정 후 다시 꽃잎을 펼쳐볼게요. 녹색 계열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반으로 접었다 펴서 보조선을 표시해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한 번 더 반으로 접고 잘라주세요. 꽃받침을 만들어 볼게요. 꽃받침 앞부분은 꽃잎과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옆면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윗부분은 영상과 같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꽃과 꽃받침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연결해 볼게요. 꽃 접힌 선 아랫부분에 풀을 바르고 꽃받침에 끼워 넣어주세요. 꽃잎을 활짝 펼쳐주세요. 옆쪽 꽃잎도 살살 눌러가며 펼쳐주세요. 이렇게 카네이션 윗부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줄기와 잎사귀를 만들어 볼게요. 작은 정사각형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중심 보조선에 맞춰 영상과 같이 접어주세요. 종이를 위아래로 돌리고 중심 보조선에 맞춰 양쪽을 접어주세요. 영상과 같이 한 번 더 접어주세요. 표시된 선처럼 접어주세요. 보조선에 맞춰 영상과 같이 접어주면 잎채 나뭇잎 모양이 되었어요. 잎사귀 끝은 펜으로 돌돌 말아주세요. 줄기는 연필을 넣어 돌돌 말아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꽃을 고정할 경우 미리 테이프를 붙여놔주세요. 색종이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주세요. 종이가 조금 남았을 때 잎사귀 뒷면 끝부분에 풀을 바르고 끼워놓고 말아주세요. 종이 끝부분엔 풀을 바르고 말아 붙여주세요. 잎사귀를 예쁘게 매만져주고 연필은 빼주세요. 이 구멍에 꽃을 꽂아 붙여줄 거예요. 끝을 여러 갈래로 잘라 양면 테이프를 떼고 꽃을 끼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줄기 가운데에 안정적으로 붙여져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줄기 끝에 목공풀을 고루 바르고 꽃을 꽂아 고정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살짝 꽃이 기울여 붙여지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꾸미기를 해볼게요. 색종이를 0.8cm 폭으로 잘라주고 하트 모양도 오려주세요. 하트 안에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카네이션에 띠를 누르고 붙여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겹쳐진 띠 중앙에 하트를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꽃다발처럼 여러 송이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려도 좋아요. 펜이나 연필을 준비해서 꽃 줄기 부분에 끼워 넣어 선물해도 좋아요. 이렇게 꽃연필을 만들면 더 공부가 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글도 예쁘게 써보고 싶으시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드린다면 빨간 색연필에 꽂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채점하실 때마다 즐거우실 거예요. 색종이 3장으로 멋진 카네이션 선물해보세요. 만들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